저는 솔직히 클래식의 대중화는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러면 클래식 음악의 본질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아직도 클래식 음악을 들을까요? 이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듣고 쉽게 그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쉽게 사람들이 매료되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좋으니까 듣지 왜 듣긴? 라고 답하면 누구나 쉽게 고개를 끄덕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미없고 오래된 음악을 왜 아직도 듣나요? 라는 이 질문은 클래식 음악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요? 라는 뜻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내보기 전에 클래식 음악을 통한 미적 체험이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클래식의 대중화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젊은 대가의 인터뷰, 또 클래식을 듣고 감동을 받기보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클래식 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채소 반찬을 먹이려는 어머니의 노력처럼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은 어렵지 않다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클래식을 권해왔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모든 예술은 음악을 동경한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말인데요. 다른 예술들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의 추상성은 모든 예술들이 추구하는 경지다. 대충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이라는 게 결국 어렵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상화를 볼 때에는 그럭저럭 감상할 수 있지만 추상화 앞에서는 난감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이 추상적인 예술 작품을 보고 미적 감흥을 느끼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은 그 자체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유독 음악 관련 지식은 습득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음악이든 미술이든 요리든 주식이든 어려우면 찾아보는 게 책이잖아요. 미술, 요리, 주식 이런 것들은 글을 보면서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하지만 음악은 글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님께서 클래식 입문서를 출판하면서 진행하신 인터뷰인데요. 음악을 책으로 설명하는 게 힘든 이유를 미술이랑 비교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과 책은 다른 거지만 둘다 시각적인 것이고 책을 펴놓고 짚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독서나 음악은 둘다 시간 예술이지만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인다. 음악이 보이질 않으니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게 대체 어딜 말하는 건지가 글로는 전달이 힘들다는 의미겠죠. 또 교수님께서 클래식 음악이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60분 이상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는 2시간 이상도 거뜬히 집중할 수 있잖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상영 시간이 3시간이나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관객 수가 1000만을 훌쩍 넘겼거든요. 영화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언어와 영상을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막도 없고 스리랑카어로 더빙된 어벤져스를 봐야 한다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음악 감상이 딱이 상황이거든요. 너무 추상적이라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길이는 또 대중음악에 비해 몇 배는 기니까 집중이 잘될 리가 없죠.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여러모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클래식 음악 감상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음악이 아무리 추상적이고 내가 아무리 음악에 문외한일지라도 그냥 집중해서 감상하면 음악은 분명 들리거든요. 물론 그 음악에 담긴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진 못하겠죠. 하지만 그건 감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축구를 예로 들어 볼게요. 월드컵 시즌이면 전 국민이 모두 축구를 보잖아요. 그 중에는 인생을 축구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실 테고 평소 축구에 약간 관심이 있던 팬들도 볼 테고 별 관심은 없는데 우리나라가 축구한다니까 규칙도 잘 모르지만 그냥 한번 보는 일반인 분도 계시겠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경기를 본다 한들 보이는 게 모두 같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전문가 수준의 시청자는 키플레이어가 누구고 양팀이 무슨 전략을 왜 준비해서 어떤 심리전이 오가고 있는지 그런 걸다 보면서 즐기겠지만 저 같은 추갈못들은 뭔가 멋지게 패스해서 뭔가 멋있게 슛 쏘는 것만 봐도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음악이 아무리 어려운들 집중해서 감상하면 음악은 분명 들립니다. 이 곡의 구조가 어떻고 여기는 리듬이 어떻고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은 음악을 만들 때나 필요한 지식이지 감상은 이런 것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흥미진진하고 왠지 모를 감동적인 순간을 느끼셨다면 훌륭하게 감상하신 겁니다. 물론 집중해서 들어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고요. 나름 전공도 하고 음악 공부를 오래 한 저도 처음 듣는 음악은 한번 듣고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음악은 분명히 들립니다.
또 다 안다고 생각했던 음악도 다시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게 들립니다. 아는 만큼 들리는 것도 있지만 듣는 만큼 알게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렇듯 많이 알면 많이 들리고 많이 들리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들어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남을 텐데요.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그냥 음악 그 자체를 들으시면 됩니다. 음악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파악하며 즐기면 되는 것이죠. 이건 뭘 표현한 걸까? 이런 생각은 태생적으로 추상성이 짙은 음악을 감상할 때에는 딱히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작가가 세계 평화를 생각하며 작곡했든 떠나간 그녀를 생각하며 작곡했든 그걸 음악만 듣고 알아채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음악은 맥락을 지닌다는 점에 있어 언어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언어는 음악과 분명히 다릅니다. 만일 음악이라는 여신이 소리 대신 말로 하였다면 사람들은 귀를 막았을 것이다 라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예찬하였듯이 음악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릴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때문에 우리는 음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식 음악이 왜 좋은가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클래식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주절주절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음악의 매력은 여러분이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음악을 들어야 하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죠. 다만 단골들이 계속해서 찾는 오랜 맛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듯이 이 지루해 보이는 음악이 그 긴 시간 동안 남아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클래식 음악은 300년도 넘은 맛집인 셈인데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잖아요? 물론 클래식 음악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가치 있는 음악이라 한들 여러분의 취향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만큼이나 정말 다양하고 많은 클래식 음악이 있으니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여러분만의 인생곡이 분명 하나쯤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요.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추상의 영역에서 잠시 쉬게 해줄 클래식 음악 한두 곡 정도가 껴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클래식 음악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대중들이 클래식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